푸틴은 전범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서방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지만 백악관은 그간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전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AP통신은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두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수사라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폭탄에 전세계 수십만 명이 숨졌다라며 미국을 역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20만 명이 희생된 것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가 나오자 이를 꺼낸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분명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이에 대응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엔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언쟁 속에 일본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 중 한마디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성으로 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수도 키이우 공습이 날마다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는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1941년 12월 7일 하늘이 당신을 공격하는 항공기로 새까맣게 물들었던 끔찍한 아침을 기억하라. 2001년 9.11 사건을 기억하라. 악마가 당신의 도시와 독립된 영토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끔찍한 날을 기억하라. 무고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도 막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매일 똑같은 경험을 했다. 미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 일제히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연설은 전미를 울린 걸작이었다. 그는 비범한 리더다 라고 극찬을 받았지만 일본의 네티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 원폭의 피해자라고 여겨왔는데 젤렌스키가 진주만이란 뼈아픈 기억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발언에 혼란스럽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용이라고 해도 침략자의 대표적인 전례로 진주만 공격과 9.11 사건 두 개를 동렬로 나란히 다룬 것은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든다. 민주주의로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주제는 감안해서 안 꺼내는 것이 어땠을까? 게다가 일본에서 연설도 희망하고 있다면 이러한 발언은 더욱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진주만 내가 말하지 마라. 진짜 이 녀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지? 진주만 공격은 정의 행위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반일이다. 100번 양보해도 미국을 위한 연설이라고 해도 9.11과 동렬에 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불행히도 안녕 젤렌스키. 진주만 군항 군사시설의 공격은 합법. 미군에 의한 각 도시 민간인에게 대공습, 원폭 투하는 불법. 그 전쟁에서 일본은 미군인을 대량 학살한 적이 없다. 정말 화난다. 미국에 갇혀 일어난 전쟁이었다. 선전포고 할 수 없는 구조였고 선전포고 직후에 기습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의 고향에 흠뻑 빠졌으니까. 이걸 일본인들은 알고 있기에 분노한다. 애초에 태평양 전쟁 자체가 미국이 저지른 거다. 진주만 공격이라고 해서 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역시 좋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말에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역시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니까. 너무 솔직해서 말의 실수가 많은지도 모른다. 푸틴도 어쩌면 이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미국 의회에서 진주만 공격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 국회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진주만 공격 이야기로 미국의 공감을 얻어도 일본에서 원폭 투하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믿어왔던 대로 말하며 젤렌스키의 진주만 발언에 당황해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 국회에서도 화상으로 연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방송 NHK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일본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말대로 젤렌스키가 일본 국회에서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 국회에서의 진주만 발언으로 인해 일본 국회나 국민들은 발언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자신들이 원폭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기에 젤렌스키가 일본 측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게 초청화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일본 국회에서는 젤렌스키 연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회에는 스크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일본에서 21세기 국회에 스크린조차 없다는 사실은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망신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온라인 연설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가능했는데 일본 국회에서는 온라인 연설에 전례가 없다며 이에 더해 스크린 자체가 없어 기술적인 장애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항상 전례가 없다고 핑계를 대며 일본은 주저한다며 이번 기회에 스크린이 없으면 구입하고 전례를 만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주만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 전쟁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근 한 우크라이나 의원도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인 안드레 리콜라엔코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화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받아들이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요구한다며 일본이 제주도를 점령한 뒤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한국인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크라이나인도 절대 러시아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에 대해서 분단 환경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성공적인 국가로 우크라이나의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웃에 독재 국가가 있더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며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며 이번 전쟁을 딛고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위해 모금한 500만 달러, 한월에 약 62억 원으로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모금한 구호금이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이 공감을 표해 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에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전달되는 박스 내든 노령품 키트가 공개되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박스에 한국인의 진심이 담겼다며 한국인들에 대해서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며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고 제재에 나서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는 이를 기회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며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를 향해 한 말인데 일본은 마치 자신에게 했냐며 표정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국가 유엔 상임이사국 안돼. 이상 쓸망이었습니다.